점심이다, 이제 점심이야. 잠깐 잠들었다고요? 아, 괜찮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더비들끼리 자기소개했다고요? 자기소개했어요? 저는 뭐 누군 뭐 무슨 일하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저 근데 어차피 뭐야 2시? 2시쯤인가 또 어디 가야 돼가지고 그때까지밖에 못해요. 어차피. 전매추 점심 메뉴 추천됐다고. 귀엽다. 귀여워. 전 더비들끼리 노는 게 너무 귀여워요. 얼굴은 이따 끄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댓글 보고 있어요. 스위트홈 봤어요. 1화 1편 한 20분 봤나? 한 20분 본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알죠? 지금 애매하게 자면은 더 피곤해요. 그냥 안 자고 있다가 오늘 일정이 있는 걸싹다 그냥 완전 달린 다음에 이제 일찍 꿀잠 자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자버리면 애매하게 또막 밤에 안 졸리고, you know? 배터리 14% 남았다. 광합성 한 소절이요? 고개 숙인 너 그럼 난 의미가 없어. Shining jewel 시든 곳에 넌 나만의 광합성. 네가 흘린 oasis dripping 우린 불 꺼진 안에서 dreaming Yo. 네, 편하게 브이앱 하다가 가서는 했는데, 맞아요. 딱그 마인드예요. 편하게 이렇게 더비분들이랑 브이앱 하다가 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브이앱을 매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할때 애매하게 하고 가면은 애매해요, 말 그대로. 아, 데이지드요? 데이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단추는 저도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네. 그래도 뭐, 저 이제 21살인데, 뭐 이제 그냥 하는 거죠. You know? 21살인데, 그냥, 아야. 그냥 하는 거죠. 블루베리 스무디 해달라고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네, 저 이제 22살 되잖아요. 더비. 알잖아요.
친구가 덥이 될 듯. 친구 반가워요. 반가 반가워. 무교보이 어디 갔냐고요? 무교보이. 그래도 여러분 더한 다른 멤버들은 더한 것도 있을걸요?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 엄마 핸드폰이 막 접히네. 안녕 안녕. 네네네눌 맨날 그런 거 보면은 여미지마 여며 아니 여미지마 여며 이렇게 그 본능과 이성이 싸우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 자주 목격돼요 더비분들. 예,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목격됩니다. 여며 여미지마 여며 여미지마 이런 거. 그런 게 지금 다 그거 보면 너무 웃겨요. 들켰다고요? 예, 다 알죠. 더 여러분들. 예미시마 여며. 본능이 이겼다고요? 뭐, 그쵸? 어머니가 저랑 김장하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전 좋아요. 저 김장에 어렸을 때 해본 적 있어요. 손이 너무 아팠지만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더비를 미안한다고요? 아니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모른 척 해달라고요? 네. 몰라야죠. 저 몰라요. 저번 주에 김장하고 오셨다고요? 오, 힘들죠. 김장 힘들죠. 그거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건. 밤이라도 깎아야죠. 그쵸? 전밤 깎았거든요. 여민들 안 여민들. 이런 댓글도 있네. 졸려서 목소리 잠긴 거냐고요? 아, 제가 원래 원래 말 이제 브이앱 하면은 좀 톤이 올라가고 뭔가 좀 전달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조용히 하면은 네 그냥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말하면은 지금 조용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또랑또랑한 목소리 내는 게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좀 편한 상태에서는 그냥 목에 힘안 주고 그냥 말하면은. 솔직히 제가 지금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폰 가까이 있는데 여기서 막 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알죠? 진짜 말하는 것도 진짜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진짜 말하기도 귀찮을 때 알죠? 진짜 뭐막 진짜 정말 졸릴 때는 지금의 제가 아니라 지금 저 말하는 거안 귀찮아요. 막 말하기도 귀찮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막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웅얼웅얼 대면서 그냥 막 이렇게
반수면 상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 지금 눈 뜨고 있어요. 눈 뜨고 더위 분들 댓글 읽으면서 있어요. 에이투보이즈 불러달라고요? 예, 난 내가 어떻게 보여? 삐뚤삐뚤 뜬 정하지 못하게 차려워 보여. 이거리는 답이 없고 우린 아직 잠이 없어. 나다니는 삐뚤왠지 잊을 감이 없어. 아예 yeah. 내게 좋아 갈피 못 잡는 바람 따라가잖아 와. 예, 사랑합니다. 백수요? 고백수여 다시 너에게로 돌아 다시 내게 날 안아줘 다시 나를 떠날 순 없어. 잠깐 가사 까먹었어요. 전화하는 것처럼요. 헬로? 여보세요? 아니, 졸리지 않아요. 그냥 나른한 거예요. 졸리지 않습니다. 선우 씨 사랑합니다. 네, 더우 씨 사랑합니다. 누구세요? 저 선우인데, 혹시, 배달 얼마나 걸릴까요? 40분이요? 아, 네, 40분. 네, 조심히 오세요. 네. 따뜻하게 그리고 조심히 오세요. 네. 아. 네, 괜찮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카드 결제로 하겠습니다. 네. 잘못 걸었다고요? 뭐야, 여기. 아니에요? 거기 햄버거집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뚱이라고요? 아, 뚱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햄버거집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똥인데요. 그거 알아요, 더비? 똑똑똑똑 사랑해요. 문쾅 닫는 거. 배달 중에 고양이 그려드릴까요? 귀엽다. 네, 그려주세요. 예. 배달 중에 고양이 그려주세요. 주소요? 아, 주소. 주소. 아, 죄송해요. 그것도 말씀 못 드려요. 주소는 말씀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알잖아요. 그냥 딱, 알면 딱 보면 몰라요. 너구리로 그려준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너구리로 그려주세요. 더비도 같이 배달해 주세요.
도비도 같이 배달해 주세요. 리뷰 좋게 쓸게요, 그러면.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이요?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으로 와주세요. 사랑시 고백구. 더비 추가 배송 믿는다고요? 아, 그럼요. 기꺼이 내야죠. 추가 배송비 낼 테니까 더비도 같이 배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배달 팁도 받아요?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 받아가는 게 너무 많은데? 3,700 몇억이요? 2억? 대박. 저 배달 안 시킵니다. 장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안 시켜. 네일 색깔 추천해 달라고요? 네일 네일 제가 그런 거잘 모르는데 네일 겨울이니까 좀 차가운 색으로 해주세요. 차가운 색이 뭐가 있지? 좀 따뜻한 색 말고 차가운 색. Yeah, you know. 취소 없어요. 배달비 뽀뽀를 받습니까? 아, 오케이. Come on, come on. 그레이, 좋아. 파란색. 파란색도 좋은 것 같아요. 하늘색도 좋고, 검정도 좋아요. 좋아. 회색도 좋고. 크리스마시 도입부요? 예, 너로 가득 채운 this year. 하지만 자꾸 너로만 가는 wishless. 오늘 나에게 꼭 전해줄 message. 걸음을 재촉해서 lay honestly. 이끌 때 멈춰서나 Mr. Mitz에 두근대며 기다린 trails and I kisses don't hold back. 꿈에도 했던 그 go back. 이젠 알지 너였던 걸. Hey babe, do you remember? Remember 다다다다다다다. 수면 마취 했냐고요? 아니요, 수면 마취 안 했어요. 그냥 살짝 그거 알죠? 살짝 졸릴 때좀 기분 좋아지고 뭐라 해야 되지? 붕 뜨는 느낌인 거 아세요? 살짝 그런 느낌이지. 정말 막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 그거는 제대로 있습니다. 저의 이성은 지금 제대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노노 수면 마취. 수면 마취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요? 더비분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해주세요. 더비분들 뭐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아까 전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더 말해주세요. 지금 더비분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 제 파트 어제 좋다 했어요, 영훈이 형이. 영훈이 형, 땡큐. 땡큐, 땡큐, 땡땡, 때레데, 땡큐, 땡큐, 땡큐. 누워있어? 일하고 있어요? 몰래 제거 듣고 있고, 추어탕 먹고, 밥 먹고 있고, 웅클 듣고, 수업 듣고, 종이신문 읽다가 달려왔고, 침대에 이불 덮고 있다가 왔고, 학교 수업. 수업 중. 낮잠 자려고 누웠고, 짱구 보고 있고, 밥 먹고, 이제 집으로 가고, 강아지 밥 주려고 그러고, 치카치카 하려고 그러고, 회사 보시는 중이고, 너구리 생각, 나랑 결혼, 노래 카피예요. 오, 시험채점. 시험채점도 하고, 초밥 먹고 있고, 커피 먹고 있고, 뷰러를 하고 있대요. 뒹굴뒹굴, 하이큐 보고 있다. 기타 띵가띵가. 손을 입안에 넣고 후루룩 하고 있다. 어머나. 지하철 기다리고 있어요. 오, 내 생각. 어머, 설레라. 김선우와 미래를 그림 중. 예쁘게 그려주세요. 운전면허 공부하다 왔다고요? 오. 시험 치고, 편지 쓰고, 와플 먹고, 설거지 하고 있고, 누워서 헛소리 하고 있고, 렌즈 끼고 있고, 와, 정말 가지각색, 네, 여러 가지 좀 많이 하고 계시네요. 소밥 주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예. 고구마 캐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불닭 먹고 있고, 네. 블로그 쓰고 있고, 주스 먹고 있고, 좋네요. 정말 엄청 많네. 누워서 헛소리가 제 얘기였어요? 하, 그래요? 아, 왜내 댓글만 쏙 빼고 읽어? 쏙 골라서 방금 읽었다. 엉덩이로 이름 쓰고 있다고요? 유튜브 각 잡고 있다고요? 오, 좋은데? 고양이 밥 주고. 뜨개질하고. 좋네요. 라면 먹고. 내 댓글 보이는지 테스트 중. 테스트 통과. 방금 아빠가 전화했다고요? 댓글 보여요? 다 댓글 보여.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뿐이죠. 지금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갑더비들한테 친구 말고 좀더 설레는 거? 뭐가 있지? 야! 야라고 할게요. 오, 야. 공중제비 돌고 있다고요? 오. 지금 저는 오른쪽으로 팔 베서 누워서 새우 자세로 있어요. 새우 자세까지는 아니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핸드폰 왼손으로 들고, 침대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두고, 세워서 댓글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공주라고 해달라고요? 공주. 공주야, 안녕.
이 자세 너무 편한데 계속 있으면 팔이 너무 저려요. 이 상태로 잠들면은 편하게 잠들었다가 팔이 너무 저리게 일어날 거예요. 36.5도 레파트요. 하늘의 별조차 깊게 잠든 밤이야. 걸음을 맞추고 뜻이 없는 소매만 지자. 해미는 고민해서 벗겨내게 되어 우리는 마치 연인처럼 반짝이는 나의 길걸어야. 이거 편하다. 너브 여러분 이거 엄청 편해요. 편해요 지금. 물론 더운들께 지금 얼굴을 못 보여드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것만의 매력이 있는 거니까. 지금 뭔가 신기하다. 지금 그냥 핸드폰 하는 거 같은데 78만 분께서 같이 뭔가 대화를 하고 있다니. What's the matter on this like? 붕떠있는 풍선 잡고 위로 슝 올라가서 풍 경을 색칠해보자고 물감은 붐 헤이. 너굴 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너굴 라디오의 DJ를 맡고 있는 너굴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오늘의 사연은 어디 보자. 제 키캣 옷을 보고 반하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의 취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네,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키캣 선물을 보고 이제 반하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네, 참 살다 보면 특이한 일도 있고, 네, 뜻밖의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분께서 어떤 심정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키케선우를 보고, 네, 입덕을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뿐이고, 네, 이분께는 소정의 뽀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 네. 내일 생일이구나. 네,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생일 선물을 준비했냐는 사연이 있었는데, 내일이 생일인 걸 아주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네, 내일이 생일이면은 뭘 해줘야 될까? 네. 뭐가 낫지? 아, 저에게 큰 고민을 안겨준 사연인데,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어요. 근데 덥죽끼리 이제 서로 선물 안 줘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11명인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서로에게 너무 많이 선물을 주다 보니까, 네, 너무 서로는 주지 말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에릭한테는 내 소정의 이 랜선 뽀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에릭한테는 주지 않도록 할게요. 에릭에게는 랜선 하이파이브를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라면 선물 안 돼요. 라면 선물은 에릭한테는 선물이겠지만 동갑 친구로서 에릭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노.
여러분 곧 있으면 벌써 2시예요. 벌써 2시예요. 어휴, 자자야. 아니 때리는 게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거 하이파이브예요. 할라룡? 이거 왜 충전 안 돼? 야. 어? 이러지 마, 제발. 충전기를. 아, 꽉 안 꽂았구나. 됐다. 제 오브 알마, 브라. 두둑다, 착, 두둑다. 눈 속에 막힌 다, 다, 예. 2020 버전 소년? 빰빠빰빰, 빰빠빰빰. 뾰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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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는 너무 힘들어. 소녀는 힘들어. 잊어버리지마. 잊어버리지마. 그거는 제대로 각 잡고 불러야 잘 부르는 건데. 가사 좀 잘 몰라요, 지금. 언젠가. 이거 아닌데.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마. Yeah. 잃어버리지 마. 체크메이트? 너 방금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난 거 들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도비. 도비한테 꼬르륵 소리나 들려주고 잘한다. 잘한다 김선우. 에휴. 에휴. 진짜. 죄송해요 도비. 보이스 언니로 꼬르륵 소리 들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 진짜. 아, 씨. 왜 나 항상 브이앱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안해요, 더비. 더비, sorry. 아, 80만, 81만 명이 꼬르륵 소리 다 들었네. 아. 부끄럽냐고요?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요. 아 진짜 천둥 쳤다고요? 천둥 안 쳤어요. 천둥 안 쳤어요. 고마워요. 하늘에서 난 소리를 꺼내줘서 감사합니다. 내 꼬르륵 소리까지 기호해주는 사람은 더위밖에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 위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소리를 내고 있어, 씨. 눈치가 없어, 내가.
와르르 자꾸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방금 꼬르륵 들려줘갖고 그걸로 대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르르 대신 꼬르르 들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나 근데 다시 꼬르륵 소리 또날것 같아 지금. 제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은 그거 가리는 건줄 아세요? 타이밍 다르면 안 되는데. 배고파. 저 이제 2시 되면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브이앱을 아쉽지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꼬르륵 처음인가요? 더보이즈 중에? 제가 처음 꼬르륵 밍아웃 했어요, 제가? 아싸, 최초다. 환상고 왜요? 난 찰나. 아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아. 이것도 돌아다닐 거 아니야, 오르 소리. 아. 뭐 어째? 뭐 어쩝니까? 난 찰나님. 죄송해요. 뭐야, 꼬르륵이래. 환상곱에 불러들렸는데 지금 집중이 안 돼요. 난 찬란히 빛나는 꼰두각에서 반짝거렸지. 폭 떠들었던 마음을 모아서 내게 용기를 냈으니 난 진실을 비추는 투명한 웃음에 느껴지는 떨림이 전해지는 순간에 손을 잡은 넌 고개 끄덕거렸지. 아, 뭘다 트긴 뭘다 터요, 더비 다 트자고 하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저만 트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비도 꼬르소리 녹음해서 편지에 써 올려주세요. 꼬르륵 소리 10분 재생을 만들겠다고요? 그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6분 남았다. 6분 남았어요. 큐형도 꼬르륵 소리 냈어요? 큐형도 꼬르륵 소리 냈어요? 그래요? 내가 두 번째네. 세 번째는 누가 될 것인가? 네든 가기 전에 얼굴 보기로 한거 잊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잊지 않았죠, 여러분. 한 58분쯤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제 몰골이 어떨지 몰라서도 무섭긴 하지만 일단 켤게요. 갈땐 가더라도
얼굴은 보여주고 가야죠. 괜찮아. 소리 들으라고 타이밍도 알려줬다고요? 고수인데? 환상 꼬르르백? 환상 꼬르르백. 아, 환상 고백을 누가 환상 꼬르르백이래? 아, 진짜. 환상 고르백? 환상 꼬르백. 어이없어. 아니, 아, 웃는 것도 자존심 상해. 아, 자존심 상해. 진짜. 더비. 더비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꼬르백트요? 감사해요, 웃게 해주셔서. 저도 사랑합니다. 3분 남았어요. 이제 얼굴을 보일게요. 어머, 이게 충전이 잘안 되네? 뭐야? 이거 충전기 꽂아야 되겠다. 잠시만요. 이게 충전이 잘안 돼. 자! 진짜. 다사다난하다. 정말. 으야,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가만 있어. 안녕하세요.